6월 호국봉헌의 달을 맞아 선전마을 이길리 사연 오늘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습 수해 지역 이길리엔 아직 13가구가 남아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조성된 마을인 만큼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희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길리 수해.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처는 남아있습니다. 마을을 떠나지 못한 13가구의 보금자리 건물 외벽 곳곳엔 금이가 있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성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집중호우가 예년보다 더할 것 같다는 예보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탄강 유실 구간 재방 공사도 마쳤지만 안심이 되진 않습니다. 재방 공사를 일부분 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집중호우 앞에서 속수무책이라고 호소합니다. 더구나 수해 때마다 반복되는 지뢰 공포도 여전합니다. 지난 2020년 수해 당시도 지뢰지대에 묻혀있던 지뢰가 빗물에 휩쓸려 논밭은 물론 마을 안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에 수해, 그리고 지뢰까지. 지뢰가 나왔어요, 노래에서 막. 이길리는 그 지뢰들이 집 창문을 통해서 마당에 짱박혀 있고 그게 하천에 또랑에 박혀 있고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지뢰는 말 그대로 근데기만 터져 죽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길리에 대한 정부 관심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수해 때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처럼 난리를 쳤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저런 지원책을 찾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정책에 따라 조성된 마을인 만큼 고령의 주민들이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비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디 가 계시라고 대구만 전 나오지.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뭘 타고 나가도 금세 타고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그래도 걱정은 되시죠, 많이. 이길리에 남은 13가구 주민들은 비가 쏟아지지 않을까 하루에도 두세 번 하늘만 쳐다봅니다. 지원 뉴스 김희곤입니다.